사실 위원님께서도 잘 나가는 롯데에게 가장 지금 유념하고 주의해야 되는 거는 부상 선수들이라는 네, 이야기를 네, 네. 해주셨고 건강하게 선수들이 경기에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을 네, 네. 여러 번 강조를 하셨는데 최준용 선수가 등 부위의 미세 염증 그리고 렉스 선수가 무릎의 힘줄 부분 파열로 지금 두 선수가 전력에서 일단 이탈이 된 상태입니다. 1군 말소가 됐는데 사실은 아주 중요한 두 선수예요. 그렇죠. 공격과 네. 불펜에서 없어서는 안 될 선수들인데 지금 빠졌단 말이죠. 일단은 최준용 선수 이야기 먼저 해보죠. 최준용 선수 같은 경우는 네. 등에 뭐 부상이 왔다 그러면 저희들이 흔히 얘기하는 아마 담이 왔을 거예요. 담 증세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담이라는 거는 이제 체력적인 부분이 좀 떨어지거나 또 무리한 운동을 했거나 하면 이제 오는 건데 그렇게 크게 염려할 건 아닌 것 같아요. 아, 최준용 선수. 담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일주일 정도면 완쾌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뭐 크게 염려가 안 되는 건데 그럼 뭐 넥스 선수 같은 경우는 글쎄요 힘줄이 부상을 당했다고 그러면 제가 어디를 지금 정확하게 그 무릎 부분은 안쪽에 십자 인대가 있고 바깥에 이제 양쪽으로 잡아주는 양쪽에 인대가 있어요. 근데 양쪽 인대 쪽이 좀 부상이 오지 않았나 이게 생각이 되는데요. 양쪽 인대 쪽에는 슬라이딩만 잘못해도 조금 늘어나는 수가 있어요. 굉장히 약하잖아요. 그렇지, 굉장히 네. 약합니다. 그렇다면은 렉스 선수가 저희가 사실 예전부터 몇 주 전부터 수비할 때 뛰는 게 조금 시원찮다. 그래서 그렇죠. 이제 네. 저희는 이제 그 상황을 모르니까 선수의 몸 상태를 모르니까 아, 좀 더 열심히 뛰어야 되는데 왜 저렇게 살살 뛸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었어요. 그러니까. 근데 그 상황이 있고 그 다음 날 경기에 나오지 못해서 뭔가 부상이 있나 싶었는데 또 그 다음 날부터는 다시 나왔단 말이죠. 근데 그게 꽤 됐어요, 사실.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이게 부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하다가 조금 더 악화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. 뭐 저도 생각이 나는데 중계하면서 정말 뭐 외야 수비나 아니면 베이스 런닝 할 때 열심히 안 뛴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했었잖아요. 네네. 역시 부상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. 네. 이거는 뭐 2주 정도 일단은 진단이 나왔다고 하는데 뭐 큰 부상은 아닌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2주 정도 같으면요 큰 부상은 아니에요. 인대가 뭐 완전히 찢어졌다거나 끊어지면 수술을 해야 되는 거고 제가 볼 때는 뭐 슬라이딩이나 아니면 뭐 운동하면서 이게 그 관절이 옆으로 접히는 과정에서 조금 늘어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조금 쉬면 괜찮으실 겁니다. 사실 이게 인대가 늘어났다라는 거는 운동 좀 하시는 분들은 뭐 살면서 많이 겪는 네. 거기 때문에 사실 당장에는 굉장히 아프잖아요. 근데 이제 이게 며칠 쉬면 사실 이거는 약도 약을 좀 먹으면서 말이죠. 네. 근육 이완제나 무릎이 있으면 양쪽 인대가 있어요. 안쪽에는 이제 십자 인대가 있고 양쪽 인대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무릎이 이렇게 움직이는 무릎인데 옆으로 틀어졌을 때 틀어졌을 때 한쪽이 부하가 간단 말이에요. 안쪽이든지 바깥쪽이든지 그러면 일단은 그 뛰는 데는 크게 좀 지장이 없는데 약간 뭐 앉거나 아니면 쪼그려 앉거나 뭐 이럴 때 부담이 좀 있을 거예요.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운동 선수들이 그 야구 선수들이 앞으로만 뛰는 게 아니잖아요. 옆으로도 뛰어야 되고 순발력 있게 뛰어야 되고 하는 운동인데 그런 부분에서 좀 그 불편함이 있지 않은 날이 생각이 들고요. 2주 같으면 뭐 큰 부상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. 네. 최준용 선수는 일주일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네. 저희가 이제 담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 좀 낫는 네, 부상이니까 네. 아 1분에 말소시킬 정도인가라는 좀 의문도 사실은 생기고 근데 일주일 정도에 이제 못 움직여요. 담이 이제 심하게 걸리면 숨도 제대로 못 쉽니다. 네. 저도 선수 생활할 때도 이제 자주 담에 걸렸는데 항상 조심해야 돼요. 그런 선수들은 이제 근육의 긴장감이 없어야 되는데 갑자기 그 담이 오게 되면 숨도 못 쉬는 경우가 있어요. 그리고 담이 돌아다니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. 이쪽이 아팠다가 또 이쪽으로 왔다가 이렇게 돌아다니는 경우가 있는데 충분히 쉬면 날 수 있는 거예요. 쉽게 얘기하면 근육통이라고 봐야 되는 건데 뭐 쉬면 제가 볼 때는 일주일이라고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잡아놓은 거 그러니까 엔트리에서 뺀 거는 열흘 동안 뺀 거는 뭐 일주일 정도 쉬고 그 다음에 연습할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엔트리에서 뺀 게 아닌가 싶습니다. 그렇다면 일단 2주 정도는 이 두 선수가 없는 상태로 경기를 해야 된다는 롯데인데요. 일단 최준용 선수부터 어떤 선수들이 좀 최준용 선수의 역할을 맡아서 해야 될까요? 글쎄요. 지금 뭐 김도규 선수라든지 이런 선수들이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선발진이 최근 경기에서 아주 길게 던져주고 있잖아요. 그래서 뭐 선발진이 아무래도 그 중간 투수의 부하를 좀 최소화시키려면 선발진이 좀 오히려 더 길게 던져야 된다라는
책임감을 갖고 좀 던져야 되겠죠. 그래도 최근에 이제 반지 스트레일리 나기난 선수까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그렇죠, 그 점은 그렇죠. 뭐 조금 걱정이 네. 안 되긴 하네요. 그러면 렉스 선수의 빈자리는 위원님이 보셨을 때는 어떤 선수가 좀 있고요? 뭐 박세웅 선수도 이제 올라올 거라고 보여지고요. 네. 또 이런 기회에 이인복 선수라든지 뭐 아니요 렉스 선수요. 아 렉스 선수? 네. 렉스 선수의 빈자리는 네. 외야가 너무 많아요 지금. 외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어떤 선수가 나가도 지금 다 시합을 하잖아요. 뭐 윤동희 선수라든지 김민섭 선수, 안건수 선수 뭐 이런 선수 있기 때문에요. 또 정우 선수도 또 항상 대기하고 있습니다. 정우 선수도 외야 나갈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외야 쪽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보여집니다. 아 그나저나 롯데가 어쨌든 최근에 그 타선에 힘이 조금 떨어져 있는 모습도 사실은 있거든요. 이 한화와의 경기 이번 3연전 동안 첫 번째, 두 번째 경기도 그랬고 지난주에 이제 패배하는 KT와 두산에게 패하는 경기들도 점수를 좀 많이 못 냈었고 그런 상황에서 렉스 선수의 이 부상은 조금 롯데로서는 손실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? 중심 타자라고 할 수 있는 렉스 선수가 빠진다는 거는 손실이 있을 수 있죠. 근데 거기에 이제 커버가 되는 기동력이라든지 작전 구사를 많이 해야 되겠죠. 그리고 여태까지 시즌 초부터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공백이 그렇게 제가 느끼기에는 크게 느껴지진 않을 것 같아요. 크게 느껴지진 않을 것 같은데 일단 뭐 다른 선수들이 다 잘해주고 있고 사실 좀 걱정스러운 건 지금 시합을 나가고 있는 김민석 선수 같은 경우도 계속 시합을 나가면 체력적인 부담감이 좀 있을 있죠. 거고 네. 안건수 선수 같은 경우도 지금 부상을 안고 있으면서도 시합을 그렇죠.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부상 당하지 않게끔 아마 코칭 스태프가 잘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윤동희 선수라든지 고승민 선수가 그렇죠. 조금만 더 윤동희 선수는 사실 뭐 잘해주고 있지만 고승민 선수가 조금만 더 이제 기량을 되찾으면 그래도 렉스의 빈자리가 좀 안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들긴 하고 네, 뭐 고승민 선수도 외야 나갈 수 있는 선수고 선수층 워낙 두꺼워진 롯데이기 때문에 누가 하나 빠진다고 그래서 뭐 전력이 큰 손실이 있다 이런 팀이 아니기 때문에요 저는 큰 걱정 안 하고 있습니다. 롯데가 많이 달라졌네요. 달라졌어요. 네. 뭐 저희들이 이렇게 얘기한 게 지금 처음이잖아요. 처음이죠. 저도 그래서 어떻게든 뭔가 빈자리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뭐 워낙 다 잘해주고 있으니까 네. 알겠습니다. 오늘 하나와의 경기 승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